페니님 감사합니다. 날 섬기게 될 것이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이건님께서 별풍선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똥살 것 같아. 똥살 것 같아. 고통이 기다린다. 페이가 미니언 페이가 힘을 내. 페이가 왔습니다. 빨간 모자가 이렇게 긴 빨간 모자를 쓴 것처럼 긴 수명을 유지하자. 네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생존력이고 나는 이번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생존력을 길렀어. 한별아, 넌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에어컨 좀 켤게요. 마음을 차갑게 유지하려면 몸부터 차갑게 해야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큐부터, 큐부터. 뭐 하는 거지? 오!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개고수가 분명하다. 개고수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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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개고수가 분명하구만. 아니 초반부터 이렇게 블루를 카정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아주 좋구만. 이거 만약에 우리 팀이 바텀에 이때 바텀 팀들이 레드 카정 성공하면 블루 카정까지 해서 적은 버프를 하나도 못 가져가는 그런 사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 먹었나요? 먹었어 먹었어. 많이 해봤어. 이런 비현실적인 짓을 많이 해본 뒤인거야. 세상에 1레벨 샤코 스타일로. 자 W 쓰겠죠? W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타를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전투력을 들켜. 내가 이거 베이가를 평타딜 많이 해봤는데 평타딜로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애가 나를 그때부터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오 강하네. 오 뭐야. 오 뭐야 강하잖아. 먹어라 제발. 됐어.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큐큐큐큐 평타. 아 나이스. 실력 많이 늘어서 왔구만. 원래 같았으면 두 개 정도 먹었을 테지만 자전거 여행을 하고 와서 세 개를 먹었군요.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역시 여행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좋아. 자 2도 하나 올려놓고 머리 가지고 놀리면 알아서 해. 요거는 Q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W로 이렇게 먹어줍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마나가 없으면 이렇게 1번을 눌러서 물약 하나 섭취해주시고 또시는 감사합니다. 여기 CS 하나 먹어주시고 요것도 하나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탈론보다 지금 CS를 확실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탈론이 CS가 15개고 제가 12개인데 남아있는 걸 3개 더 먹으면 제가 15개가 되겠죠. 그럼 탈론과 동 CS를 보유하고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것도 먹어주시고 영검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신짜오님에게 거짓말을 쳐야 돼요. 신짜오님 탈론 노 전멸. 00700님 감사합니다. 갱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살찐 것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나 살 진짜 많이 쪘지? 그때, 너 진짜 돼지야. 너 먹는 거 보면 내 입맛이 싹 가셔. 넌 너무 더럽게 먹고 돼지야.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부터 진실을 말했지만 상처받거든요. 그럴 때는 선의의 거짓말. 넌 충분히 예뻐라고.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이 전멸도 선의의 거짓말이죠. 신짜오에게 키를 주려는 저의 선의의 거짓말이 먹힐 것인가 아닌지는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신짜오가 붙겠죠. 자 여기 신짜오가 이제 붙겠죠. 전 이제 뒤로 빠집니다. 탈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우 성공이네요. 탈론의 뒷모습을 본 것만으로 성공이죠. 자 평타 막 때려주고 오케이 고통이 기다려. 여기 평타. 나 이제 집에 간다.
아씨 나이스. 천갑옷 하나나 그 다음에 아 추적자의 팔목보대부터 갈거니까 증폭의 보소 하나 그리고 아 와딩도 하나 사주고 어 갑시다. 다시 갑시다. 이러면 제가 유리하거든요. 6렙이 되면 어차피 딜교환에서 탈로는 6렙 전까지 저를 못 죽이면 원컴을 못 낼 게 분명하고 이미 템이 저온 나는 템이 나온 저는 탈론의 딜을 몸으로 버티며 파밍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탈론이 AD 캐릭을 뽑은 이유는 미드라이너를 압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1차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맞고 아무무 정글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무가 6렙이 되면 거의 저는 필킬이 나기 때문에 전멸이 없는 저는 필킬이 날 수밖에 없죠. 조심해야 됩니다. 날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 먹고 평타로 먹어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하지 마세요. 엄청 바쁘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게임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아 로켓님 감사합니다. 6레벨이고 나도 6레벨인데 저는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지금!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어우 가슴은 큰일났다. 어우 한별아 잘 참았어. 이런게 바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후회를 참는 것을 배운 참을성입니다. 여행 진짜 잘 갔어. 나를 더욱 성장시켰구나.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이게 보니까 현실에서의 성장이 소환사 협곡에서도 통하네. 그러면 내일부터 태권도 배워야겠다. 원콤에 죽여버려야지. 턱을 날라채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그 집중력 향상은 게임에 있어서 매우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라떼님 감사합니다.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소환사 협곡은 현실과 동떨어 있지 않구만. 좋았어.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건 평타로 먹고 이건 이걸로 먹고 그 다음에 블루를 먹으러 가자. 자 블루 핑 찍고 깜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70 그 다음에 70 140이 넘으니까 이걸로 한방 치고 그 다음에 큐로. 난 사카단 말이야. 그만 웃어. 좋아. 여기다 와딩 하나 할게요. 아 영건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아니 오! 살았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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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씨! 제발! 제발! 김범수씨! 김범수씨! 적에게 반했습니다. 과연 신짜오가 잡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짜오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신짜오님 도망가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신짜오를 죽음에서 벗어나겠군요. 이거 조금만 더 늦게 죽었으면 신짜오가 더 많이 나한테 다가왔을 거고 그건 신짜오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영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피 탁발깨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까? 이거 갈까? 가봐. 고! 아! 영건님께서! 이번에 꼭 키를 먹을 수 있다며! 넌 힘을 내라며! 끝! 이 하나 하고! 가! 잡을 수 있다. 여기다 W! 여기다 이거 맞고! 그렇지! 더 Q 한번 쓰고! 그렇지! 자 먹어! 니가 먹어! 가! 니가 나고 내가 너니까 니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지. 나이스 영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더블킬을 먹었고 탈론이 미안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해물님 네. 아씨 2킬 먹었다. 2킬 네. 저 잘함? 무슨 소리야? 날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이런 세상에 눈꽃만치도 한 게 없는데 잘했냐니. 쩌씨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크로 먹어야 돼. 좋아. 아 저 근데 좀 잘하지 않아요? 저 베이가 다이아 1티어에서도 먹힐 것 같아요. 지금 기분만으로는요. 자 이걸 먹고 이건 딱 큐로.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힐 넣어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서 자 평타는 꼭 Q 넣어서 마무리 해줍니다. 아쉽네요. 평타가 들어갔다면 죽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뭐 전멸 빼고 전멸 나갔기 때문에 육식공룡의 전멸을 포식동물인 제가 뺐기 때문에 이것도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스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 사냥감을 쫓는 거야? 이거는 이걸로 먹자. W로 먹은 다음에 이거는 평타 한 방 치고 타워에게 양보하고 이거는 W, Q로 먹고 여기서 Q 2 하나 더 해주고 영건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영건이 덕분에 이득을 많이 보네요. 이거 물약을 지금 먹는 게 낫겠지. 탈로 놓으면 난 집에 갈 거니까 물약을 먹어서 일단 파밍을 완료하고 이건 W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평타로 이렇게 먹은 다음에 평타로 먹고 이거는 양보하고 집에 가자.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뭐라고? 뱅 무시라고. 아 해물령 힘내님께서 별풍선 100개나 방금 행가입을 해물님 힘내님 감사합니다. 민 아이템 뭐 살까요? 아이템 뭐 사요? 이거 이걸 가야 되니까 이걸 가자. 좋죠? 오케이 이거 이거 여기가 지름길이라고? 됐죠? 또 이거 와드도 하나 더 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내가 지켜줘야지. 잠시만요 딩거 딩거 공격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지금 급한 일 있어서 그래요. 아아 딩거님 소환사가 다시 아아 딩거님 딩거님 뭐 두 번째 아이템 이거 뭐냐고? 이거 탈론의 심장. 이거 탈론 한 번씩 죽이면 심장이란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두 번을 제가 솔키를 냈기 때문에 탈론의 심장을 받았죠. 두 개나. 날 섬기게 될 것이다. 탈론이 튕겼어. 이런 거 딱 있으면 이렇게 그냥 딜 넣고 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쿨을 돌려야 얘가 나한테 저걸 못해요. 이게 베이가라고 해서 항상 무시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평타로 먹어주고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화가 없죠? 만화가 없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만화는 찹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키는 크지 않지만 만화는 찬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소환사역극은 공평하죠. 미아 쳐주시고 바텀에 왠지 탈론이 가있을 것 같네요. 어 나이스 엄청 잘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키 184인데요? 184가 크냐?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홍만희 형은 2m 9cm시거든? 너는 세 발의 피야. 이거 먹어. 내가 먹어야지. 뭐라고? 홍만희 형 2m 18이라고? 못 본 사이에 더 크셨네. 어 자랑스럽구만 이거. 쫓는 거야?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좋았어. 적이 미쳐 날뛰고 있구만. 하이머 딩거는 갱에 취약하단 말이야. 저렇게 빨리 라인을 밀어선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왕기형 챔프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 조금 있다가 제가 한타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고3 담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이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더티 파밍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벨이 높아지기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택을 모으세요. 평탄 얘를 때리면서 스택은 얘를 모으는 거야. 자 W 써주시고 이거 키로 먹어요. 그 다음에 됐어 이건 먹지마. 이러면 정글러도 클 수 있고 보통 미드라이너가 계속 더티 파밍하기 때문에 정글러가 못 크는데 그런 점도 오오 하이리셔 감사합니다. 이걸 살다니 세상에. 어 이걸 살다니 신이 도우셨구만.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것도 먹어줘야 됩니다. 됐어요 이거 하나만 먹고 요거까지 W 맞았다면 스택을 두 개를 쌓았을 테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스택을 하나만 쌓았습니다. 얘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이것도 먹어주고 자 지금 저를 노리고 있어요. 저를 완벽히 자기 손에 넣었다는 자신감이 보이죠. 저런 자신감이 있다는 건 저건 진짜예요. 저 근처로 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진짜야. 파괴되었습니다. 진짜 싸나이야 저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돼.
저런 싼 아이는 항상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지. 고통이 기다리고 강건마가 그랬듯이. 제주도 팬더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미안. 삐뽀 삐뽀 조심하세요. 미안합니다. 어, 너 오, 야 이거 잡았다. 이거 갈게요. 왠지 아시죠? 나 하나 잡았고요.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신발 환불 못 합니까? 신발 파괴되었습니다. 신발 환불 못 합니까? 아, 이 민병대! 아, 민병대! 아, 산 김에 제대로 이용해 주마. 민병대 너란 녀석을. 하! 아, 그냥 대파. 대파 재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거. 써서 안 된다고? 80%라도 돌려주면 안 되나? 100%까지 바라지 않아요. 한번 썼으니까. 근데 한번 신어봤다고 해서 80%도 안 돌려주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민규님 감사합니다. 베이가님 왜 벌써 신발을? 아, 조금의 차이가 아, 탈론의 W를 피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제가 먹고 이것도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베이가로 이 정도 챙겼으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거의 이거 주어진 운명을 역행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잘 큰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더티 파밍 가능하죠. 이 정도 세졌으면 자 더티 파밍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쌓아주면서. 저는 쓸데없는 걸 잘 계산하는데 지금 스택이 몇 쌓았는지 저는 알아요. 다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섬세한 플레이예요. 고전파님 레벨이 되려면 이런 초반부터 섬세한 플레이를 해야 돼. 지금 Q 스택은 91.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쫓는 거야? 제압되었습니다. 가자. 아, 91이 안 되네. CS가 112개, 이즈리얼이 102개, 842, 그 다음에 그레이브즈가 352. 이즈리얼과 그레이브즈의 차이가 엄청나구만. 이거 내가 적 탈론만 끊어준다면, 적 탈론만 원콤에 보낸다면 이거 우리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80%가 넘어가는구만. 자, 스택 계속 쌓아야죠. 자, 스택 쌓아주고. 나이스. 날 섬기게 될 것이다. 하이머딩거가 엄청 빠르네. 탑 미는 게. 2차 타워를 벌써 밀었네. 역시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하이머딩거 엄청 좋은 캐릭이라고. 오! 잡았다! 여깄다! 됐어! 이제 너네가 처리해. 난 해줄 거 다 해줬어. 나눠야 돼. 조심해 신짜오! 신짜오! 내가 널 살릴 수 있어. 이거 진짜 도망가! 도망가 신짜오! 신짜오! 여기다! 바로! 여기가 교집합! 적들 두 명이 교차하는 지점을 스턴을 걸어서 신짜오를 살린다! 여기가 지름길이라고? 또 내버려가지고 놀리면 알아서 해! 나이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선의 지평선이지.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나의 컨트롤이 조금만 세심하지 않았다면 신짜오는 죽음을 맞이했겠지. 나이스. 블루를 혼자 먹을 수 있을까? 티모는 광학님 감사합니다. 가능하겠지. 됐어 먹었군. 나이스. 집으로 가자 집으로. 이거 대파만 나오면 그냥 이런데 와드 박아놓은데 민병대를 이용해서 그레이브즈 같은 거 원콤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DJ 민키네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퍼 나이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큐. 이거 평타. 나이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나서서 혼자 있는 거 맞아? 탈론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W를 해보자. 탈론도 있는 거 아니야? 탈론 없어. 어. 딸. 어. 딸. 자생. 어.
뭐야! 오우씨! 오우! 엄청 세잖아 나! 대파 나왔다 이제! 대파까지 나왔어! 자, 더블 킬. 생각하세요. E, 1, Q, W, R. 아니야. E, 2, 1, Q, 아니야. E, 1, W, Q, R. E, 1, W, Q, R. 왜냐면 헤르메스가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E, 1, W, Q, R. E, 1, W, Q, R. E, 1, W, Q, R. 예, 기다려. 그리고 탈론 같은 경우 여기 있구나. 근처에 있는 게 기다려 계속. 여기죠 여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마법이 날. 어 뭐야 왜 안 죽어? 오! 괜찮아. 당황하지 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역시 당황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의 컨트롤 100분 발휘할 수가 있지. 당황해선 안 돼. 여기다 잡는다. 나이스. 이제 이즈렬이 막 다 먹으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벌레 같은 나의 목숨으로 적의 황제인 그레이브즈를 잡아냈구나. 나이스. 1600원 모아서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가면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와 존냐의 모래시계까지 두 개를 갈 수 있지만 그냥 이 방출의 마법봉을 산다면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방출의 마법봉부터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론이기 때문에 투명 감지 와드를 버리고 이걸로 요거 상급 투명 와드를 업그레이드 하자. 뭐라고? 영약 하나 사라고? 지금 영약은 필요 없어. 지금 영약은 필요 없어. 나는 원콤의 모든 걸 죽일 수 있기 때문이야. 평타에 죽어라. 룰루님 걸리셨네요. 잘 가십시오. 다음 생엔 모자 벗고 태어나시길. 답답하니까. 형 RQ를 써야 모션 캔슬이 돼서 더 빠릅니다. 아 진짜로? RQ를 써야 모션 캔슬이 돼서 더 빠르다고요? 네 영혼은 날 섬기게 될 것이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 가라. 안 갈 거면 말고! 나이스! 탈론과 내가 같이 죽었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7킬 5대세 4버치에 179개를 먹었지만 탈론 같은 경우에는 10킬 4대세 4버치에 먹었기 때문에 탈론이 지금 적의 중추 신경이며 말초 신경이며 사필 귀정이지. 나이스. 잘했다. W만 조금 더 먼저 쓰면 내가 충분히 탈론 원콤에 보낼 수 있겠는데? 더블리만 좀 먼저 쓰면 충분히 탈론을 원콤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600원만 더 모아서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삽시다. 일단 베이가가 충분히 딜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면 안됩니다. 추가 주문력을 200 정도 높이면 충분히 베이가는 1000 주문력이 가능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1000 주문력을 만듭시다. 계속 파밍해야 돼. 이거 봐! 맞지? 내가 그랬잖아. 노란머리 양아치라고. CS 막 다 먹는 거 봐 혼자. 내가 양아치였네. 이슬 군님 감사합니다. 난 양아치다. 다 내가 먹겠다. 왜 이러세요? 뺏으면 그냥 뺏겨! 자, 너 먹어라. 스킬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니야. 자, 더블!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는데? 집에 가. 아군이 당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은 가장 안전하니까. 가자. 이 W 1 PR 쓰세요. P가 뭐죠? P가 뭐야?
피는 상점인데? 상점을 위해서. 아, 모든 걸 다 이용하라 이거구나. 맞네. 모든 걸 다 이용하라 이거죠? 맞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아 이즈렐님 어떡하지? 이즈렐님 돌아가셨네.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우 대파 있잖아.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좋아 일단 집에 가자. 일단 집에 가서 후이를 동무에게서 이거 데켓가야 되니까 요거부터 쓸데없이 큰 지팡이부터 가고 탈론은 죽었겠죠? 탈론 죽었구나. 제가 그럼 방금 엄청 잘했네요. 제가 방금 탈론과 그레이브즈를 더블킬을 냈죠? 나이스입니다. 저게 주요 딜러를 더블킬을 한다면 저게 나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두 명만 있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딜러이기 때문에 몸과 딜이 함께 돼서 무섭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 됐어. 나는 왜 이렇게 같은 팀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뺏어 먹을까봐. 이게 약간 연장선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옆에 누가 있으면 소변을 잘 못 보거든. 물론 집중하면 보긴 하는데 집중하기가 좀 오래 걸려 일반인보다. 약간 연장선인 것 같아. 어, 야, 집에 또 가야 돼. 아, 이거! 기다려. 와드 점! 아, 안 가도 돼! 처치했습니다. 여기! 엄청 아깝다. 근데 손 엄청 빠르죠. 손 엄청 빠르죠. 키보드 Q센 8,600원짜리 쓰거든요. 근데 이런 빠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못 하시는 분들 마우스 탓 키보드 탓 하시는데 탓하지 마세요. 나서서 큐닝 감사합니다. 됐다 잡았다. 와 잘했다. 이건 잘했다. 죽어라 제발 죽어라 나서스님. 아니 기다린다. 아모님 어디 계시지? 아모님? 아모님 처치했습니다. 아모모님 여기서 마을 가세요. 혹시 아모모님? 아모모님? 네 영혼은 날 섬기게 아모모님. 아모모님 아니?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아니 뭐야 어디 갔지? 아 그럴 줄 알았어. 이 배추벌레, 이 나무에 기생충처럼 숨었군. 배추벌레. 여기가 지름길이라고? 배추에서 자생하던 배추벌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저 소나무에 붙어 있구만. BJ 도파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무리 집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딱 끝날 때쯤에 전화. 맞게. 나이스. 잘했죠? 자, 알 써놓고 대파는 나중에 쓰세요. 나이스. 그 다음에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자 이거 걸어주고 WQ 또 쓴 다음에 빠져줘. 그리고 물약탕 먹어. 물약탕 먹었는데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딱 Q를 써. 그 다음에 어그로 딱 끌어요. 어그로 딱 끌어. 자 여기서 Q로 마무리 나이스. 탈론 도망가. 탈론 나이스. 대파를 왜 맨 마지막에 썼냐고? 이거 20대 치매예요. 까먹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주 까먹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 W 대파 RQ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 W 대파 RQ 맞아 저거야. 이 W 대파 RQ. 이 W 대파 RQ. 날 부르고 있어. 이 W 대파 RQ. EW 대파 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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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 대파 RQ,
EW대8Q. 군영님 감사합니다. 꿀 존스님께서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통이 기다린다. EW대8Q 아무무에 콤보 넣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무에 콤보 넣지 말고 EW대8Q. 오케이 오케이. 마스터야. 네 영혼은 날 섬기게 될 것이다. 좋아. 자 이거 먹어주고. 울어야지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기다린다. 정은지 짱님 고맙습니다. 30분에 CS 200개 못 먹는 게 사람인가요? 너! 너! 불량형 욕하지마! 너 이 녀석! 내 방에서 불량형 돌려서 욕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짓 하지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은왕자님, 아 초콜릿 5개 선물 하하힝님 고맙습니다. 여기 W 쓴 다음에 이거 Q 먼저 날려놔. 먹었다. 나이스. 아 좋아 스택 계속 쌓아. 스택 100 쌓았지. 118 하나만. 오케이 됐어. 하나씩 계속 쌓아야 돼. 119 오오오 블루 엄청 소중하지. 블루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거대 홍어괴물님, 클라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래요? 딩거님, 죄송합니다. 딩거님, 햄버거 주문하셨습니까? 당신의 햄버거에 패티는 제 겁니다. 햄버거 빵만 드세요. 햄버거 빵 아래 위로 두 개, 패티는 하나. 당신의 이득이죠. 탈론. 와, 탈론 어디 갔죠? 공, 다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베이가의 놀라운 활약이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 팀은. 페이가의 놀라운 화력을 뒷전에 두고 과연 한타를 칠 것인가? 아 아쉽습니다. 페이가님의 눈부신 화력이 빛났지만 아쉽게도 한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딩거님! 저 너무 컸는데 나서스가 너무 셉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한 콤을 계속 탈론에게 쓰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탈론이 몸빵이 강해서 원콤을 맞아도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는 자꾸. 이게 지금 우리의 패배 요인이죠. 갑시다. 파괴되었습니다. 또 내 머리 가지고 모이게 알아서 해. 저기 학살 중입니다. 한 마리 더. 나섰어. 나서서 원콤에 보내버리겠다. 반피라면 충분히 원콤에 보낼 수 있지. 제발 힘을 내. 베이가야 힘을 내. 베이가 너만 진정한 베이글이여. 베이가 힘내. 베이가 더욱 빠르게. 베이가 수염을 뽑아서. 제압되었습니다. 더블킬. 역시 순간이동을 신의 한 수구나. 이 정도 거리면 점멸 10개를 한 번에 썼어.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이거 날 섬기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마나 없는데 왜 때리냐고? 여러분들 아무리 크로캅이 지쳐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로캅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음의 향기가 처세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신짜우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맵리딩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2대1로 붙을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남은 거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이한별 화이팅님 고맙습니다.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 이건 걸리면 죽는다. 무조건 W 한번 걸리면 죽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레벨이 17이고 우리 팀의 1등 레벨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저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탈론과 그레이브즈가 섣부르게 딜을 못 넣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없다면 탈론과 그레이브즈는 프리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우리 팀의 붕괴를 이야기하죠. 아, 안산 똘갱이님께서 델포선 50개로 통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탈론을 한번 원콤에 보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무한테 물리지 않고 탈론을 원콤에 보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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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빼고 스킬 다 썼어! 대파를 썼다는 것에서 가산점 200점 뿅뿅! 잡아! 나이스! 안산 똘갱이님 감사합니다. 존야가연님 감사합니다. 나만 살아난다면 탈론 죽일 수 있는데. 거대 괴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정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패배. 아, 이거 뭐 나주 패배인가? 다네. 이렇게 패배가 달다니. 나이스. 결석생 해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병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딜을 얼마나 많이 넣었죠 제가? 딜을 이 정도면 충분히 딜을 넣고